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신영입니다. 여기는 음식이랑 음악이 주는 위로를 관객분들에게 선물하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제주도 신화로 만든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 신화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큰 굿이라고 하는 12개의 이제 대표적인 신화가 있거든요. 그 12개의 신화를 좀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하고 있고,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관객들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나지? 공연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음식 주면 좀 편하게 올려나?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놀이공원처럼 제주도 왔을 때 좋은 추억 중에 한 켠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이제 레퍼토리 계속 개발해서 이제 뭐 여기서 피아노 꺼내놓고 뚱딱뚱딱 할 때도 있고 글을 쓸 때도 있고 거의 회의를 하죠. 예, 스태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스태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은 절대 못했을 텐데 이거를 같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2시부터 4시까지는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 시간, 뭐 회의를 하는 시간, 쉼 안 해도 계속 그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의 관객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지를 계속 되새기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여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브리꼴레르 콜렉티브라는 연극단체인데 브리꼴레르라는 말이 손으로 그냥 집까지 다 짓는 사람들을 브리꼴레르라고 말해 이렇게 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저 같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연극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된 이런 다양한 되게 복합적인 존재인데 왠지 모르게 다 손으로 이렇게 수공예처럼 핸드메이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미술 작업할 때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저희 스타일대로 조금 손으로 만든 것들이 많죠. 고립된 이미지로 그 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 그 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섬에서 살아가고 있네? 라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리프레시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맨날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꿈을 갖게 된 거라서 여기는 꿈이 실현된 공간이죠. 이게 전부죠. 요리사와 배우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안무감독을 맡고 있는 고은주입니다. 배우이자 요리를 하고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메리고 제 막내 메리 김유정입니다.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것들 되게 손으로 다 직접 만들고 뭔가를 막 제작해가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고 지금도 되게 즐거워요. 그냥 출근할 때 즐거운 장소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배우 개인적으로든 이 메리고 팀으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화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구수로 이게 계속 구비 문화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누가 이야기를 지켰을까? 근데 그게 비단 제주도만의 신화가 아니라 한국 신화의 원형이라면 그게 제주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연구를 해서 뮤지컬로 만든다라는 거가 그냥 한번 꿈꿨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저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점차 만나고 있어요, 지금. 2010년경부터 버스킹을 했고요, 대구에서. 나에게 버스킹은 위로가 되고, 재미지고, 장난 같은 활력소다. 어제처럼 오늘 순간쁘게 살아온 그대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구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자유롭게라는 곡입니다. 2016년경에 친구랑 같이 둘이서 지하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외치다가 곡이나 만들자 해서 한 5분 안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뚝딱 만들었죠. 처음 빛나던 그대를 기억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다 이렇게 꼭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벗어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자유가 아닐까. 오늘은 어땠나요? 내일은 어떨까요? 맴도는 질문에 정답이 있을까요? 내가 그대가 되고 그대가 내가 되어도 반복될 하루인걸. 소중한 그대와 별처럼 살아내요. 자유롭게. 20대 때는 직장 생활했으니까 좀 자유롭고 싶었었고, 30대 때는 결혼이란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었었고, 40대에는 일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 저는 노래할 때죠. 노래할 때 무대에 있을 때는 굴레가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고, 노래할 때 가장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꿈틀 거리는 날들을 보내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 꿈을 찾아 끝없이 말아요. 노랫말 중에 별처럼 살아내요란 부분이 있어요. 별처럼 살아내요. 그 뭐 밤하늘의 별들이 보면 뭐 스스로 빛나잖아요. 혼자서 누가 보건 안 보건. 그래서 각자가 다 자유롭게 별처럼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말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좀 살아가자, 자유롭게. 뭐 그런 의미로 그런 노래말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호우 밴드의 이호우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이고요. 2013년경에 내추럴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우연히 김광석 거리에서 비가 오는 날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었죠. 가게 주인분한테.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조심스럽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녹음을 좀 하고 싶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작년 겨울에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곡을 좀 녹음해도 좋겠다는 허락을 받았고 조만간에 이제 제가 또 편곡을 좀 새롭게 해서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노랫말 중에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곳에란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힘들 때나 뭐 추억하고 싶을 때나 기억하고 싶을 때 언제나 가도 항상 있어주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는 그냥 제가 찾고 싶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내어주는 부분을 생각해서 한번 곡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문득문득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힘들 때라든가 혼자라고 느낄 때 들어주시면 되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올 때마다 커피를 계속 사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서로 인사해보니까 또 동갑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그분이 진현덕 씨라고 로컬에서 그냥 활동하는 가수인데 매 공연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고맙고 소중하죠. 그 나무야 노래처럼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나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낭비한다. 빠밤빠밤. 빠밤빠밤. 알아요, 이거? 그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옛날 테레비를 함께 보는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그 방송 현장을 많이 함께 하면서 자라왔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릴 때 막 라디오 같은 거 하면 가끔씩 가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기억 잘 안 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디오 시대나 이런 거 보면 앞에 뭐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뭐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가족들을 많이 이용했죠. 아, 애들 목소리. 네, 그렇죠. 다음 퀴즈 드릴게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참고로 이제 저는 방송 현장이나 이런 데 제 딸을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있으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 어떻게 해서든 데려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사실 잘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같이 가는 걸 좀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예. 근데 아빠 많이 알아보지 않아요? 아, 예. 어렸을 때 진짜 아빠 엄청 많이 알아보셨거든요. 어디 식당에 가도 알아보시고 초등학교 막 담임 선생님도 아빠 알아보시고 어딜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제 친구한테도 항상 이런 얘기예요. 대전에 있는 사람은 다 아빠를 알 거다. 대전에 있는 사람 아니어도 아빠를 알아보시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반 이상이 아마 아빠를 알지 않을까. 고객성 입지적이야. 반까지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족들과 같이 갔을 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의식이 되죠. 창규 씨 같은 경우도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거의 못 알아봐요. 눈도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걱정은 안 했습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서 문구점을 하는 유재선 씨. 문구점 앞에 설치한 공중전화에서 나오는 수익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어? 평소에는 이 동전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찬 상태에서 3분의 1도 안 찬 상태고. 털어가나요? 누가 가져가나? 유 씨가 설치한 공중전화기는 학교 주변에 흔한 보급형으로 실제로 돈을 넣지 않고 공중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발신과 긴급 발신 버튼을 함께 누르고 다시 아무 번호나 누릅니다. 안내 음성이 들릴 때 다시 재발신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네요. 고발이지만 몰랐던 예. 사람도 알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학생들 대다수가 많이 하는데요. 시에즈나부터 뭐 핸드폰까지 다 되고 있어요. 결국 공중전화기를 설치한 사람들만 인심 좋게도 매달 비싼 전화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공중전화 하면은 예전에 네. 그 분홍색하고 주황색, 빨간색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떠오르는데 파란색은 또 처음 봤네요. 공중전화 거의 잘 모르죠? 저 어릴 때는 공중전화 부스가 그때 있었어서 그때는 공중전화 많이 썼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할 때도 몇 년생이죠? 2001년생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공중전화 부스 자체가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장난전화도 많이 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우리 집에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집인데요? 한국집이에요. 중국집 아니고 아 한국집. 어, 그런 전화 많이 어떤 했었어. 분은 집에 가서 웃어. 너. 얘기를 못. 일단 먼저 웃었는데 이제 아 그래서 한국집 아. 네. 지난 81년 국민은행의 국민신용카드가 첫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백화점 카드를 비롯해 60여 종의 각종 신용카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14년이 지난 현재는 DC카드만 해도 이야, 저 모니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 옛날 컴퓨터. 옛날 모니터. 저 386? 이처럼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나 범죄자들에 의해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찾아내기 쉬운 비밀번호로 인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어운동에 사는 송모 여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정해놓은 BC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해서 5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비밀번호는 집 전화번호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드 가입자들에게 수시로 카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자기의 비밀번호로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에 쉽게 긴장 많이 하셨네.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 한 3개 정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네. 다 체크카드를 씁니다. 현금은 안 씁니다. 오, 카드로 전부 다 쓰는 네. 거죠?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예전에는 전부 다 지갑 안에 현금을 다 넣고 다녔잖아요. 당연하죠. 일단 친구들 만나면 지갑부터 꺼내보죠. 오늘 밥값이 충분한지 오. 밥값이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친구가 사줄 건지 내가 사야 돼. 되는 건지 지금처럼 지갑이 얇지 않았고요. 뒷주머니에 넣으면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두꺼웠었죠.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그럼요, 그럼요. 네. 카드 하나만 넣고 다니면 시대고. 비밀번호 간단하게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이렇게들 해서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비밀번호는 숫자 붙어가야 일단 만만치 않아. 특수문자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비밀번호도 그렇지만 거의 생체인식 지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로도 또 하고. 눈도 같이 웃어 주셔야 돼요. 지난 5월 10일 보령 앞바다 날씨는 아주 맑았고 평균 기온도 16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식인 상어가 나타나서 어민들을 공포 속으로 기억나요. 이 보령시 오천면 장고들이 명장섬 네. 앞바다에서 전복을 따던 44살 김순심 씨가 상어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잠수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고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식인 상어가 출현한 지 보름여 만에 태안군 경련비열도 부근 해상에서 4m짜리 흑상어가 잡힌 뒤에 식인 상어 소동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 소극적인 수색 작업과 문제의 흑상어가 식인 상어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무성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좀 섬뜩하네요. 주스라는 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또 서해안 지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서해안 지역에 나타나서. 네. 이 뉴스가 그때 기억이 나요. 다들 무서워했었고. 상어하면 빠밤빠 빠밤빠밤빠 알아요 이거? 네 알아요. 근데 어디에 나온지는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 알아요. 1970년대였거든요. 보스 1탄 나왔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 지정자석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앉으면은 잘 안 보였어요. 자막이. 네. 극장인데 지금은 이제 층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소극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앞에 좀 키가 큰 사람이 앉으면 화면이 잘 안 보였던 그런 기억납니다. 키 크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얼굴 큰 사람들이 앉으면 유리. 그렇죠. 앞에 사람도 이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사람도 또 그렇고요. 그치. 끝에까지 계속 그러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김모 씨가 싱가포르의 한약방에서 한 병에 24만 원을 주고 산 우왕청심한 분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좋다는 현지 관광 안내원과 한약상의 말에 현혹돼 구입했지만
귀국 직후 드러난 동남아 지역 한약상들의 가짜 파동으로 품질이 의심스러워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달 초 회사원 이모 씨가 태국 신혼여행에서 선물용으로 산 50만 원짜리 보석 목걸이도 국내에서 감정한 결과 싸구려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그 보석을 사가지고 오셔서 그 감정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상당히 저질품들이 너무 많아요. 현지 관광 안내원들은 쇼핑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한약방과 보석상을 관광 코스에 억지로 끼워넣어 물건을 사도록 유도한 뒤 업소로부터 매출액의 10%에서 30%를 소개료로 챙겨 결국 관광객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런 거 많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사기 피해 많이 당했었죠. 코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네. 막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라텍스 맥.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가짜를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될 텐데. 해외 언제 처음 나가셨어요? 저는 199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다. 아, 신혼 여행으로. 그렇죠. 오. 그럼 우리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아, 부담스러우니까.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갔고요. 당시에는 또 해외 여행을 갈 때 왠지 좀 나라 사랑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외화 낭비한다. 아, 네. 그 단어를. 아, 역시 방송인이나 네. 다르네요. 고급 언어를 사용할 줄 아시네. 그리고 참고로 저 리포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아까 금방 주인 네네. 나오셨잖아요. 네네. 방송국 옆에 금방을 하시던 분이에요. 아~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 대전역이나 이런 데서 네. 명절 때 특집 방송 하잖아요. 네.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됩니다. 네. 나오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또.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 해줍니다. 뭐예요? 뭐 기다려야 돼요? 아, 못해요. 아이고 젊은 사람 에이요. 맞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 에이요. 외화 낭비한다. 갑자기 궁금한데 딸은 해외에 언제 나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가족이 함께? 아, 친구들끼리 갔었어요. 친구들끼리 가는데 아빠가 선뜻 보내줬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아빠는 오히려 더 막 결혼 당시만 해도 외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럽의 왕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로 여행을 자꾸 시킵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왜 그래요? 외화 낭비. 아내는 외화 낭비, 내 딸은 왕족처럼.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정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드보이 아나운서고 영보이 아나운서인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영보이를 맡고 있는 부산 MBC 아나운서 서정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서정무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도 잘 아는 한국 가요계의 폭성을 대중화한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송창식 씨입니다. 서 아나운서도 이분 아시죠? 네, 저도 아는데 사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오후만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라디오 방송이어가지고 얼굴은 얼굴을 오늘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창완 씨랑 송창식 씨를 약간 동일 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분도 연세가 지금 뭐 70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 송창식 씨 하면은 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분의 많은 노래를 곡을 아마 연상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1974년에 나온 곡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죠. 40 계산해봐요. 몇 년 됐죠? 6년. 40.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7, 8년 됐네요, 진짜. 그렇죠. 47년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서 아나운서. 이게 서정무 씨 나이하고 지금 뭐 비슷할 때인가? 그러죠. 송창식 씨. 근데 웃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신 것 같고 제가 얼굴 보니까 예. 요즘 가수 중에 크러쉬라는 가수 아세요? 예. 아세요? 예, 멋있는 예. 것 같아요. 방글방글. 아세요? 근데 이 크러쉬라 약간 좀 닮은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송창식 씨는 말이죠. 네.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아주 이분 대단한 분인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 씨 많은 노래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어쩌면 제 신청곡이기도 해요. 근데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이 가사가 우선 참 피리 하나 불고 그냥 천하를 주유하면서 다니는 그 여유, 멋, 낭만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또 노래하면서 주로 막 이게 춤까지 덩실덩실 추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네.
많은 곡 중에서 이 곡이 좋아서 오늘 선택을 해봤는데 우선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자,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라이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피리 부는 사라이 걱정 하나 없는 도도리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저만 너무 좋아한 것 같아서. 아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젊은 우리 서아나운서가 볼 때 어때요, 노래? 이 노래는 근데 보통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보통 노래가 아니고 네. 가사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피리 하나 들고 네. 기타 하나 메고 편하를 주유하면서 네.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이 좀 들어보라고. 근데 이 노래가 보니까 74년이었나요?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배님도 그 당시에는 뭔가 비슷한 나이 때셨던 거 아니에요? 초년병 아나운서로서 뭐 열심히 했지 뭐 중계방송 연습하느라고 뭐 이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지. 그럼 이런 노래 이때 노래 들으면은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럼요. 노래를 정말로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굉장했죠. 그리고 특히 이분이 그 웃는 모습이 말이죠. 네. 아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웃어. 그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웃고 네. 웃으면 더 눈도 안 보일 정도고.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는구나. 좋은 건 없을걸 멋진 길이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그러게요 네, 진짜 웃는 특히, 얼굴이 엄청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작사, 작곡, 노래 물론 뭐
유명한 가수들이 뭐 조용필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직접 자기 곡을 쓰고 가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어느 그 가요평론가가 얘기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그런 봉우리가 하나 어두워 있으면은 그 맞은편에 한 봉우리가 있다. 거기 그 봉우리의 주인공은 아마도 송창식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은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아버지가 전사를 하시고 어머니마저 정말 아픈 얘기인데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가수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송창식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도 음악적 재능이 그냥 뛰어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8, 9세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 곡을 이렇게 곡을 쓴다고 할까? 작곡을 그때부터요?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기록에 의하면 주변에서 야 너는 모차르트다. 모차르트.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차르트가 모르면서 야 나 모차르트야 하고 뒤에 유명한 작곡가라는 걸 알고 자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루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사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이런 삶을 좀 몰랐는데 예. 이 노래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럼요. 네, 진짜 뭔가 이게 인생 1회차가 아니라 한 2, 3회차 되는 사람이 달관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부르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명배우, 명제작자, 명사라는 명자가 붙는 이런 것은요. 나름의 그 아주 역사와 그 혼이 그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3 때는요, 경기 음악 콩쿠르 성악 부분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 하시는 거를 제가 네. 이번에 사실 그 너튜브에서 여러 개를 찾아봤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성악 발성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국악 같이 그 가나다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가나다라 마바스. 그건 약간 또 국악적으로 해서 그냥 양반이 그 다양한 그런 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성공도 했고요. 네. 서울 예고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수석으로요? 네. 했는데 결국은 도중에 중퇴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이 얘기는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그 서울 예고 동창으로 알려진 유명한 지휘자 금난세. 금난세 씨. 네. 네. 그 아버지가 금수연 씨 유명한 작곡가죠. 금난세가 학창 시절 회상하면서요. 음악에 정말 천재였던 친구가 나에게 하나 있었는데 네. 가난해서 매일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송창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난세가 기원한 친구 송창식. 이런 그 내공이 쌓인 가수가 바로 그 송창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우회이어부 제9장 여인을 노래하다. 얼쑤! 김녀의 붓끝을 쫓는 소리꾼 안 이호올씨다. 한양선비 김녀 양반. 이 바닷가 마을 진해현에 오기 전까지는 공자 월매
행자왈. 책 넘기던 그 손으로 이제는 파닥 파닥 비린내 진동하는 물고기를 요리 뒤집고 조리 엎어서 벌렁벌렁 냄새도 맡아보고 지느러미 개수까지 세고 앉았을 적에, 아이 그래, 오늘은 또 무슨 고기를 낚으셨소? 뭐라고요? 바다에서 원앙을 낚으셨어? 원앙은 원앙어 또는 해원앙이라고 한다. 이 물고기는 암수가 반드시 같이 다닌다. 수컷이 헤엄쳐가면 암컷은 수컷의 꼬리를 물고 가는데 죽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 말로는 원앙어의 눈알을 깨끗하게 말려서 남자는 암컷, 여자는 수컷의 눈알을 차고 다니면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고 한다. 바다 물고기 지식 저자 부경대 김문기 교수입니다. 김유 선생 같은 경우는 진해에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여성에 대한 표현들. 예를 들어 원앙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보게 되면 폭우의 젊은 여인 연분홍 화장하고 흰 모시 적삼에 옥색 모시 치마 입었네. 비녀 들고 재빨리 고깃배로 달려가더니 제일 먼저 비녀 팔아 원앙어를 사오네. 저기 나도 그 원앙어 눈 좀 구해볼 수 없을까이? 아 요긴하게 꼭 쓸 때가 있는디. 응? 어메? 아, 저건 또 무엇이라요? 밤고개 앞바다에 웬 염소 한 마리가 떠 있는디? 양섬 토박이 김금식 이장입니다. 염소가 생겼다고 염섬이다. 옛날 이름이 양도가 염섬이래. 염섬 요 태어나가 요섬 뭐 지금 73년 살았지더군요.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빼기 때문에 밤에 급한 일이든가 뭐 낮에도 급한 일이 항상 대기 중이지 이제. 덕분에 배를 얻어 타고 양섬 한 바퀴 쭉 둘러보는디 차박차박 발소리에 차박차박 안한대야 양산에서 밤고개 넘어 저 멀리 진주 반성장까지 백리 길을 받아 안고 저 멀리 팔륵하는구나 차박차박 발소리에 차박차박 안한대야 우산잡곡 정어리 편입니다. 양섬의 튼실한 아나 호랑이 못잖게 강기란 아나 파리해 인질 그릇 통이에 정어리가 가득 가득 무명치마 맨다리로 어찌 그리 퍼삐가나 반성장에 한달음 갔다 빈동이로 돌아온다.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저자 최연섭님입니다. 남중의 그 우예보 안에는 여성들의 그 어떤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담지어 봤어요. 그 반성장까지 육로로 20km. 그러니까 지금 육로 왕복하면은 40km, 그다음에 여기 백길까지 노를 저어 갔다고 하면은 50km 이상 걷는 길인데 얼마나 이게 그 여성이 건강했으면 호랑이처럼 튼튼하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도 같은 세상살이 연약한 몸으로 헤쳐나가려니 앙상 한 등어리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온갖 근심 걱정 이고 치고 이고 치고 억척이 되지 않고서는 어찌 방도가 없지 않겠소.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 또 잔다 우리 아가 이 옷으로 서서 지어내어 가군 봉양 부모 봉양 자식 봉양을 허여 보세 원소로다 원소로다 좋은 비계천 삼정제도가 정정되게 원수로구나 자장 자장 서른 마음 어느 때나 편히 차리 대를 이은 뱃사람 이철수님입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아오면은 요 근방에서는 생선 달아이고 고기 방성장까지 되는 우리 할머니만 따라서 우리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최고 먼저입니다. 그때는 이제 돈으로 안 바꿔고 쌀과 보리살을 바꿔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소변이 마르고도 집에 그 고개 넘어 오는데 그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걸음을 하기 위해서 참고 거기 와서 우줌을 넣고 왔다.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 초가지붕 다리 넘어가고 두 고개 넘으면 식구들 입에 밥이 넘어가니. 우산 잡고 매갈 편입니다. 고성의 천나나근 배도 배도 잘 부려서 길을 돌려 뱃머리 열자 제비처럼 날아간다 매갈이 젓갈 서른 항아리 당연히 이천냥 불러야지 고성어촌 나나근 배도 배도 잘 부려서 길을 돌려 뱃머리 열자 제비처럼 날아간다 우회 여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놀라운 거예요. 야 여자가 배를 몰고 뭐 이쪽 가서 잡아오고 뭐 이것도 팔고 뭐 야 저 사람 저렇게 건실하고 튼실하다 정말로 생활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걸 시로 또 남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진적인 시들이 많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올 적에 여자와 남자 양반과 천민, 부자와 빈자, 골라서 나오니 리쓰리오. 그저 하늘이 주시는 대로 명받았을 뿐이거늘. 부경대 사학과 김문기 교수입니다. 저희 같은 학자들은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예 여보가 준 그 감수성 부분들을 약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21세기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좀 꼭 재조명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빈부기천 지위고하 멋대로 갈라내어 차별하고 핍박하니 김여선비 어진 마음 곧끝으로 상토할제 가난한 노인과 낙 가련한 백성들 서로 의지하면 서울 타리가 되더라.